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컨텐츠에 출연하게 될 신세계 인터내셔널 라이브 커머스 TF 소속의 박영일 파트너입니다. 점심에 사옥에서 밥을 먹고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따로 산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TF가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신세계 인터내셔널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패션의 중심지 청담에서 위풍당당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업체와 비행 미팅이 있어서 당기는 거였네요. 그 사이에 잠겼네요. 이렇게 보안이 철저합니다.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오후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왔는데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용히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라이브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롱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칠판도 있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커머스 TF팀은 PD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방송 편성이라든지 그런 기획을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밑에는 저희가 다 수평적인 관계로 PD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패션 브랜드를 주로 하고 있고 SI 빌리지라고 저희 자사몰에도 입점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입점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까지 저는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와서 지난 라이브 방송을 좀 다시 보기 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호스트들도 발굴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재미있게 콘텐츠를 꾸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트래픽이 모이고 그리고 그 트래픽이 좀 유효하게 댓글 활성이 되는지까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같이 체크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보다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찾고 있는 게 저희의 숙제예요. 여기서 연습하시고 거기 또 하시고 그래도 그분한테도 좋은 거죠. 그 일반적으로 마네킹이 사람이 두 명이 쓰니까 거의 가려요. 거의 가려서 옆쪽으로 사선으로 좀 놓는 게 낫고 토르스도 그냥 최대 두 개 남자, 여자 대표 상품 하나씩 걸든지 이렇게 해서 가장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보통 남편 거는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아들 건 사도 남편 거는 잘 안 사요. 진짜 물량 되고 집중력 있는 상품으로만 보여주고 키즈 거를 보여주고 이런 식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SI 빌리지에 입점한 입점 브랜드와 미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물량 점검이라든지 할인율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돼가지고 이벤트라든지 출연진 다 정해야 되는데 오늘 미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좀 깔끔하게 정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있던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브랜드의 이 화면에 담길 VMD를 좀 세팅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측에서 이렇게 집기는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집기를 설치하기 전에 카펫을 좀 깔았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좀 맞나요? 여기까지 오면 되나?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맞아요 혹시? 일단 성공적인 라이브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많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가 생각이 나요. 저가의 파자마를 가지고서 그렇게 억대 매출이 나왔거든요. 상품의 객단가가 높지도 않았지만 트래픽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쉽게 집어갈 수 있는 상품을 기획했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입을 수 있을지 연출하는 방안까지 저희 같이 소개하면서 좀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좀 파워 아이템 위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팔아보는 게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 영상 뭐 비슷한 진짜? 걸로 요즘 네.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호스트님이십니다. 네, 이런 멘트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해주세요. 어제도 야근하셨다고요? 맨날 야근하죠. 알아주셔야 할 텐데 한 3분 뒤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잘 보이는지 한 번만 한 분이 봐주실래요? 네네. 방송 직전에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을 하는데 VMD 연출을 다시 한번 만진다든지 그리고 방송 촬영 장비를 좀 세팅한다든지 제가 좀 책임자가 돼서 교통 정리도 해주고 원활하게 끝까지 스케줄링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매니저님. 저희 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40분 정도만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넘어가고 해서 전체 아이템을 한 번씩 훑는 걸로. 일단 SI 라이브의 가장 큰 특장점은 저희가 리얼 럭셔리라는 그런 모토를 표방하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 리얼 럭셔리를 대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상품을 직접 기획한 MD라든지 그리고 직접 바잉해온 바이어들 전문적인 지식 정말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필점을 이렇게 전달해준다는 게 다른 브랜드들 또는 다른 플랫폼과 좀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3, 2, 1, 큐.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이탈리아 명품 헤딩 브랜드 에르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시던 상품들 맨날 눈으로만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이게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사실 고급 브랜드일수록 그런 상세 페이지가 불친절하거든요. 저희 SI 라이브를 통해서 갈증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고 사이즈에 대한 정보까지도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일단 가장 큰 반응은 재미있다, 그리고 사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고 실제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모델은 안 나오시나요? 하면서 저희 한 번만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매출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잘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네. 혼자 방이시나요? 그쵸, 저희 담당자들마다 이제 방송이 있는 분들이 남아가지고 다 이런 뒷정리까지 하고 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른 분들 다 퇴근하시고 제가 뒷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불 끄고 가야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라이브 커머스는 이미 만들어진 재고를 어떻게 판매할지 고민하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였다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상품 기획부터 라이브 커머스에 특화된 그런 익스클루시브 상품을 개발하고 단독 발매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라이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